여름철 음료 소비가 늘어나면서 일회용 컵 쓰레기가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더욱 많아지고 있는데요. 수원 시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이면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코로나19까지 겹쳐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음료 한 잔이 무더위를 식혀주고 일회용 컵은 코로나 감염 위험을 낮춰주지만 문제는 사용한 컵이 고스란히 쓰레기로 남는다는 데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쌓여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벌레가 꼬이고 악취까지 일으키는 등 큰 골칫거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품고 있는 수원시 행궁동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관광객을 겨냥한 식당과 카페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 됐습니다. 다른 동네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카페가 많다 보니까 이제 테이크아웃 컵들이 이제 많이 길거리에 있는 것을 좀 많이 봤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수원시에 직접 정책을 제안해 일회용 컵 전용 대형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습니다. 주민 스스로 그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커피 수거함을 그 설치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쉽게 전용 분리수거함을 알아보고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커피잔 모양으로 디자인했습니다. 주변 청소와 관리도 주민들이 직접 담당합니다.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끗하고 정갈하게 있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깨끗하고 정갈하게 활용을.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한 수원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쓰레기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